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은 50대 남성입니다. 아,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서 진단을 받아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김을 알게 됐습니다. 아, 가족들을 보면 대장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버님께서는 대장암 진단을 받으신 후 얼마 전 치료 중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능한 진단금이 많은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싶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일단 50대 싱글이신 남성분이고요. 본인의 좀 보장을 넓히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가족력 때문에 또 이런 걱정이 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당시에 좀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셨는지 선생님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사연자분은 대장질환에 가족력을 가지고 계신 55세 중년 남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잦은 소화불량과 하부 쪽에 통증을 느끼고 계셨고 이후 건강검진상 당뇨 수치가 경계 수준으로 나와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관리 중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께서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고 치료 중에 합병증으로 갑작스럽게 요구하셨다는 소리를 전해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치료비와 큰 부담을 느낀 사연자님의 진단금의 중요성을 느끼시고 저에게 보험 리모델링을 요청하신 사연입니다. 월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125만 원입니다. 보험료에 좀 비해서 진단 금액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보험상 좀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선생님? 네. 일단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125만 원 정도였고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해 진단금이 너무 적었습니다. 주로 사망 보장금에만 치우쳐 있으셨고요. 제일 큰 문제점은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신 보험도 있었습니다. 사연자님께서는 아직 미혼이시고 사망보험금에 대한 필요성이 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돈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알고 있었다니 참 큰 문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단금 가능한 크게 가입하는 방향을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좀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드렸나요? 네, 리모델링 전을 보시면 월 보험료 125만 원을 내고 계셨고 사망보험금 3억 원, 암 진단금 3천만 원, 뇌출혈 진단금 5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금 5천만 원, 수술 진단금 입원 일당 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님이 현재 상황들과 가족력을 고려하여 총 세 가지의 보험을 권해드렸습니다. 건강보험에 1억 5천만 원,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 암진단금 1억 2천만 원, 뇌출혈 진단금 1억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증 1억 2천만 원, 수술, 입원, 일당 등을 넣어드렸고요. 손해보험 쪽에서는 두 건은 총 합쳐서 사망보험금 3천만 원, 암진단금 6천만 원, 뇌혈관질환, 뇌출혈 포함 6천만 원, 허혈성 심전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포함해서 6천만 원, 수술, 입원 등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총 사망보험금은 1억 5천만 원, 암진단금 1억 8천만 원, 뇌혈관, 심혈관 진단금 각각 1억 8천만 원, 수술, 입원 일당 이렇게 구성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월 보험료 125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56만 원을 줄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6만 원이 세이브가 된 셈이네요. 이후에 좀 사연자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조금 만족은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보험 리모델링을 해드린 후에도 주기적으로 안부를 물으며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연자님께서 혈변을 보시게 된 거예요. 겁이 나서 바로 근처에 내어놔서서 기초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가족력 쪽에서 뭐 대장 쪽에 질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혈변이라고 하면은 좀 검사 결과도 궁금하고 어떻게 됐는지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네, 검사 결과가 좀 안 좋았는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 소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근처 큰 종합병원에 예약한 후 급히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보장 내역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어떤 질병에 좀 걸리신 건가요? 네, 직장에 약 7cm 정도의 악성 신생물, 흔히 알고 계신 암이 발생하셨고요. 긴급으로 수술 일정을 잡고 바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진행되어서 직장에 큰 병변들은 잘 떼어내셨고 지금은 회사를 쉬면서 항암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께서 암 치료 과정에서 느낀 진단금의 중요성을 동생들과 처남들에게 전하면서 본인이 받았던 진단금 일부를 떼어 보험가입까지 시켜주셨습니다. 현재 본인이 겪은 생사의 불안함과 직장을 쉬면서 받게 되는 치료비와 생활비에 대해 걱정들을 직접 전달하면서 가족 실천을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일단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참 훈훈한 것 같은데 본인들도 또 시청자분들도 가지고 계신 보험들 한 번씩은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봤고요. 선생님께서 오늘은 또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종신보험이란 사망 시에는 사망보장금을 보장하고요. 퇴직 후에는 생활비 목적으로 해지연금을 기존 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플 때에는 보장도 받으실 수 있고요. 혹시 우리나라 평균 사망률이 사망보험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얼마나 되나요? 우리나라 S생명세에서 10년간 통계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보험금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저 또한 이 기사를 읽고 많이 놀랐는데요. 평균 암치료보다 낮은 금액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균 1년 암치료비는 2,652만 원인 반면 평균 사망보험금은 2,995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유병장수 시대라고는 하지만 준비가 너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놀랍네요. 정말 암치료비를 더 많이 준비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가요?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인가요? 아직 100세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현재 82.7세입니다. 82.7세요. 네. 그리고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은 거거든요. 더 늦기 전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평균 수명에 대처할 수 있는 건강종신보험과 연금종신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신은 또 사망보장금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서는 지금 건강종신보험, 연금종신보험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연금종신보험도 종신보험인데 연금을 뭐 준다는 거냐? 이렇게 좀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연금종신보험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사망 시에는 사망보장금을 일시금으로 보장해드리고요. 살아계시고 은퇴 시에 설정 후 매달 연금식으로 연금을 받는 종신보험입니다. 그렇다고 아프면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아니고요.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입원비, 재해, 당뇨 등을 특약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일단 보험금, 연금, 거기에 또 치료비까지 뭐 한 번에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연금 마련 매우 뭐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듭니다. 국민연금 이외에도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금비 및 노후비 생활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한 가구당 생활비는 314만 원 정도 들고 있고요. 이자녀 가구 생활비는 128만 6천 원. 최소 노후 생활비는 189만 원이고요. 적정 노후 생활비는 264만 원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균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 금액은 한 달 한 달 비용이고요. 제가 이 화면을 준비한 건 소비는 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두 마리가 아닌 세 마리 토끼를 잡아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사망보험금, 아플 때는 보장, 은퇴 나이에는 연금을 받는 연금종신보험을 추천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금종신보험 확인해봤습니다. 건강종신보험은 또 어떤 보험이죠? 네, 보통 알고 계시는 종신보험과 다르게 사망보험금을 중대한 질병 발생 시 보장금액의 50에서 100% 설정 후 선지급하는 종신보험입니다. 예전에는 받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요즘은 많이 완화돼서 예전보다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종신보험이 좀 어떤 부분이 완화되는지 사실 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떤 부분이 가장 완화되나요? 예전에는 중대한이라는 내용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요. 전 시간에 CI
질병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질병에도 진단 코드만 받으면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말 많이 완화됐고요. 그리고 보장 범위 또한 크게 늘어났던 점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드만 알면 선지급이 또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유용한 정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장 범위도 크게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늘어난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표를 보시면 최근 보장 범위가 많이 넓어졌는데요. 기존에는 6대 질병을 해서 그 부분에 한정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8대 질병, 4대 수술, 특정 3대 질병까지 총 16대, 여성의 경우는 17대 질병을 보장하거든요. 이 정도면 일반적인 질병에도 받을 확률은 크게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또 확률이 표 보셨죠? 많이 늘어난 거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장 범위 이것만큼 좀 포함이 돼야 된다 꿀팁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팁 알려주실 건가요? 보시면 좀 남녀 생식약 잠시만요. 목이 잠겨서 남녀 생식기암이나 전립선암, 유방암들이 남녀 생식기암이라고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회사의 보장 범위가 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보장 범위가 큰 회사 쪽으로 하시는 게 고객님들한테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가성비 좋은 보험들 고르는 팁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요. 최고 지금 한도가 제일 많이 주는 회사는 D사로요. 유방암 1억 원, 자궁경부암 1억 원, 난소암 1억 원, 전립선암 1억 원으로 해서요. 지금 현재 드실 수 있는 최대 한도로 드실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